과학인가 공상인가? 인공지능으로 우리는 악령을 부르는 것. 2014년 MIT의 우주학자 맥스 테그마크는 스카이프의 창업자 얀 탈린 등과 함께 Future of Life Institute, 즉 삶의 미래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가공할 위협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시도였습니다. 삶의 미래 연구소 FLI의 주된 관심 분야는 ABNC, 즉 AI, 바이오텍, 뉴클리어 에너지, 클라이머시였고 창립할 당시에는 그 중에서도 AI가 제기하는 위협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먼저 우리에겐 알파고로 잘 알려진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가 후원했고 이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다수의 최첨단 사업을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1,000,000라는 거액을 후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소위 AI 안전연구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업의 산학협력체로 확장됐고 후원금 일부는 버클리대학의 기계지능연구소, 옥스퍼드의 인간의 미래연구소, 케임브리지의 존재 관련 위험 연구소 등에 전달됐습니다. 특히 2015년 12월 일론 머스크는 다른 몇몇 기업가들과 함께 10억 달러의 기금을 모아 비영리 회사 오픈 AI를 설립해 이로운 AI 연구에 앞장섰습니다. 만일 미래의 초지능이 실현된다면 2015년은 인류의 역사에서 그러한 초지능 대비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삶의 미래 연구소 FLI는 2015년 1월 창립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스티븐 호킹, 노엄 촘스키, 닉 보스트롬 등의 세계적 석학과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등 재계의 고물 1,000명이 서명한 공동 서한을 발표했는데요. AI를 활용한 킬러 로봇 개발은 재앙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2015년 7월 최초로 로봇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이들의 공동서한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 생산 공장의 고정식 로봇이 오작동으로 인해 22세 청년을 금속 철판에 처박아 버린 것입니다. 물론 사고였지만 2015년은 최초의 로봇 살인사건이 발생한 해로도 기록될 것입니다. 2016년 미국 텍사스주 경찰은 경찰관 5명을 살해한 마이카 존슨이라는 사람과 대치 중에 폭탄을 장착한 원격 로봇을 투입해서 저격범을 폭사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킬러 로봇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SGR, 즉 센트리 가드 로봇으로 삼성 테크윈이 2007년 개발한 지능형 감시 경계용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사물과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적을 추적해서 사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드론도 원래가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원격으로 조정하는 드론 로봇 전투기는 이미 상용화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킬러 로봇과 무인 드론이 테러에 이용된다면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힐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운데요. FLI는 2년 뒤인 201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실로마에서 유익한 AI 2017을 개최하고 아실로마 AI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연상시키는데 23개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의 골자 역시 다음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AI의 능력의 상한에 대한 성급한 가정은 삼가야 한다. 즉, AI는 초지능으로 격상할 수 있다. 2. 따라서 AI 연구 목표는 인간에게 이로운 지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국한해야 한다. 3. 이로운 AI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실로마 AI 원칙에는 2천여 명이 서명했는데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IBM, 스카이프, 도요타 등 중요 기업도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도 서명에 동참하시려면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아실로마 컨퍼런스에서 단연 화제가 된 행사는 초지능은 과학인가 공상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였습니다. 일단 참여자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일론 머스크, 얀 탈린, 데미스 하사비스, 닉 보스트롬 뿐 아니라 기술적 특이점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 UC 버클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스튜어트 러셀, 코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바트 셀먼, 뉴욕대 철학과 교수 데이빗 차머스, 철학자이자 뇌과학자인 샘 해리스가 토론자로 참여했고 맥스 테그마크가 사회를 봤습니다. 토론의 주제로 얀 탈린이 던진 화두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초지능은 도달 가능한 기술인가? 다시 말해 초지능을 가진 개체의 출현이 가능한가? 2. 초지능을 희망하는가? 이에 대해 10명의 참가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다음에서는 편의상 참가자들을 이름으로만 부르겠습니다.
사람에게도 초지능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는 만장일치로 예스였습니다. 사실 일론은 아니오라고 대답했는데 농담이었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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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itely. No. 데이빗은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 가능하며 상업적 이윤 때문에 AI의 퍼스트 무버들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고 레이는 2030년쯤에는 뇌에 나노봇을 넣어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을 걸로 예상했고 일론은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인 AGI 수준에만 도달하면 그 다음은 시간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여러 명의 참가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초지능이 의식을 갖고 인간을 배제하거나 심지어 멸종시킬 가능성과 초지능이 몇몇 단체나 국가에 의해 오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일론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point that was made earlier, I think maybe by Sam and maybe by others, that we're headed towards either superintelligence or civilization ending. Those are like the two things that are like that'll happen. 두 번째 질문, 초지능을 희망하는가에 대해서는 닉 보스트롬과 레이 커즈와일, 데미스 하사비스와 얀 탈린이 원한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다섯 명은 잘 모르겠다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Complicated leaning towards yes. It's complicated. Yes. Yes. It's really complicated. Yes. It's complicated. Very complicated. Depends on which kind. All right. 데미스 하사비스의 대답이 특히 매력적이었는데 그는 인간의 궁극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라도 AI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의식이란 무엇인지,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 등 심오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AI가 기여할 것이고 초지능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서는 인간의 창의력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Why we're here, understanding our minds, what is consciousness, what's the nature of the universe, what's our purpose? And if we're going to try and really grapple with any of those questions, I think we're going to need something like AI, perhaps with ourselves enhanced as well, to, and I think, you know, in that future world, we'll have a chance to actually find out about some of these really deep questions. You know, in the same way we're finding out with AlphaGo just about Go. 데이빗은 10년 뒤에는 사람들이 딥러닝이 탑재된 증강현실 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을 것이며 20년 뒤에는 뇌와 직접 연결시킨 인공지능으로 현재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도 말했네요. Yeah, Demis talked about the AI scientist. I also like to think about the AI philosopher. You know, the problems of philosophy are really hard. Many people have speculated that we humans are just too dumb to solve some of them. But once we've actually got AIs on the scene, maybe AI enhanced humans, then maybe we're going to be able to cross those thresholds where the AI enhanced humans, or maybe just the AGIs, end up solving some of those hard problems of philosophy for once and for all. So. 레이는 미래를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미래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200만 년 전의 인류가 현재의 과학기술에 대해 상상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초지능이 달성할 새로운 미래에 대해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일론은 인공지능의 민주화를 강조해서 권력의 분배는 자유를 심어주고 권력의 독점은 독재를 낳는다라는 경구를 언급합니다. 인공지능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2017년 아실로마 컨퍼런스에서의 초지능은 과학인가 공상인가 세션을 간략히 간추려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지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지능을 희망하시나요? 관심 있는 분은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길 추천합니다. AI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생각거리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토론에서는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따라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토론의 주제인 초지능은 과학인가 공상인가에 대한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초지능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